네, 여긴 x제곱이고요. 이건 x가 지금 몇 개죠? 다섯 개 있죠, 그죠? 여기 5x를 상징하고 이건 숫자 4를 상징하니까 x제곱 5x 더하기 4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x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를 얘는 뭐 가로의 길이, 얘는 세로의 길이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도 괜찮겠죠? 여긴 x 더하기 4, 이쪽이 가로의 길이 x 더하기 1, 세로의 길이, 그럼 양쪽에 x 더하기 1이 위아래로 x 더하기 4가 있는 것이니까,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 네 개를 다 더한 거죠. 2x 더하기 2, 분홍색 두개 더했고요. 2x 더하기 8, 빨간색 두개 더한 게 둘레인 거죠. 둘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4x 더하기 12, 둘레의 총합이다라고 얘기해주면 간단하게 돼요. 먼저 둘레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는 얘를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로 번역해도 괜찮겠죠? 곱이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할수 있는 건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우리 이제부터 수학을 기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가진 존재로 보고, 우리의 일상생활, 이런 어떤 도형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의미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알고 가야지만 이제 문제가 좀 편해진답니다.